안녕하세요.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꿀밤 아이스 꿀밤 카페라떼입니다. 마론 소스가 있어요. 사실 꿀밤을 향하고 맛을 내는 이 마론 소스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카페에는 많이 있는데 집에서 쓸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요게 밤 맛이 나는데 담백하고 좀 은은합니다. 실제로 먹었을 때 이런 그 느낌을 맛있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는 데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카페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확하게는 카페 라떼가 아니고 꿀밤 마키아토입니다. 아이스 꿀밤 마키아토. 왜냐하면은 이렇게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저게 들어가거든요. 드레질이 들어가거든요.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온즈 아이스컵에 가거름 한 7개 정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마론 소스, 꿀밤 소스 40g 정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아이스다 보니까 조금 단맛을 좀 요하기 때문에 시럽, 카페 시럽 한 10g 정도, 10ml 정도, 그 다음에 아이스니까 당연히 에스프레소 2샷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유 당연히 필요할 거고, 우유 거품을 내니까 저희는 휘핑크림 생크림 대신 우유 거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품기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느 때와 같이 커피를 먼저 뽑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는 스프레모라는 원두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커피 머신에서 뽑다 보니까 이 크레마가 조금 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산미가 스프리모가 원래는 벨크리모 잔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큰 잔 하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스프리모가 더치커피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 커피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로 만들어서 아메리카노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 좀 맛이 조금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맛이나 산미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우유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품을 낼 우유를 조금 따라놔 줘야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유 거품은 찬 우유를 이용을 하셔야지 거품이 잘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진하고 매력적이네요. 자, 꿀밤 소스를 40g을 넣어주죠. 그리고 아이스기 때문에 단맛을 보강해주는 카페 시럽을 10g 정도, 한 펌프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요. 한 펌프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섞이게끔
엮어주죠. 이 거품기가 그 아주 유용합니다. 네. 원래는 섞을 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요. 시간이 단축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꿀밤 마키아토를 만들기 때문에 거품 위에 벌집 드레질이 들어갑니다. 초콜릿 소스로 마무리를 해줘도, 드레질을 해줘도 되고요. 카라멜로 드레질을 해줘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 맞춰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거 두 개를 쓰니까 금방 만들어지네요. 거품이.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음료를 준비된 음료를 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품 만드는 걸 살짝 올려주고요. 그리고 저는 캐러멜 소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넘친다. 요게 꿀밤 마키아토. 이렇게까지는 해줘야죠. 마키아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자, 요게 넘치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커피 맛도 나고, 밤 맛도 좀 납니다. 카페 시럽 맛은 묻혔네요. 달달한 게 괜찮습니다. 근데 밥 맛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밥맛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조금.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네. 여름에 달달한 맛으로 피곤도 풀고 밥맛으로 색다른 경험도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스 꿀밤 마키아토 꿀밤 카페 라떼였습니다.